네, 안녕하십니까. 양세장입니다. 양세장의 트윈스볼, 이제 채널 개설하고 두 번째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말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과 송년 치맥 파티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실 세네어 근처에서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이제 직장 관련해서 좀 늦으시는 분들은 살짝 늦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맛있는 것도 먹고, 1년 동안에 또 LG 야구를 같이 본 소감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소통 부분을 좀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맞게 제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이 사적 모임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초대를 해서 같이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 선물 증정, 소통의 시간 여러 가지로 재미나게 꾸며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또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켈리가 LG 트윈스와 재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플럿코 켈리 체제로 외국인 투수가 완성이 되었고, 2022년 용병, 이제 타자, 외국인 선수 타자만을 남겨놓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플럿코 계약 기사가 난 이후로 참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켈리가 뭐 예상대로 LG 트윈스와 동역을 이어가면서 문제없이 2022 시즌도 켈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켈리가 또 재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연봉 120만 달러에 옵션 30만 달러, 총액 150만 달러에 켈리와 재계약을 맺었고, 2019 시즌부터 4년 연속 동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리, 플럿코, 새 외국인 타자 조합으로 2022 시즌을 준비하게 된 LG 트윈스인데, 이에 따라서 앤드류 수아레즈와는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레즈는 보류권이 있기 때문에 LG 측에 KBO 리그 복귀 시에는 5년간 LG로만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협상이 애초부터 잘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 또 몸에 어쨌든 115이닝밖에 소화를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이두 쪽의 통증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르게 되고 조기 강판을 했던 게 결국에는 팀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쥐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레즈와 결별했고 플루코를 데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시 켈리가 재계약을 하면서 또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문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고, 내년에는 팀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켈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켈리 덕분에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 경기는 계속 이겼고요. 한 경기 이상은. 그리고 켈리가 또 5이닝 연속 투구의 기록에서도 나오듯이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른 선발 투수들의 이탈이 있어도 켈리가 등판하는 경기는 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있어줌으로 해서 내년에도 켈리를 축으로 또 플러코 국내 선발들과 함께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소화를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석 단장도 켈리 관련 코멘트가 있는데요. 내년 시즌에도 켈리와 함께 할수 있어서 든든하고 에이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수아레즈를 영입하면서 켈리를 넘어서 1선발급의 구위를 가진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로테이션에 살아남은 거는 켈리였기 때문에 내년에 플로코가 이 켈리와 함께 어쨌든 두 명의 우완 투수가 로테이션을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래야 할것 같고, 네. 기사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뭐 재계약 과정에서 큰 잡음은 없었다. 기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이렇게 또 얘기를 보탰던 차명석 단장이었는데요. 스포츠조선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이 지난 10일에 켈리와 연봉 협상이 어렵다, 뭐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켈리가 거부를 해서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또 플로코 영입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거 켈리 수아레즈 둘다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무성했지만,
결국에는 켈리가 지난 시즌에는 140만 달러를 받고 뛰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할때 150만 달러에 사인을 한거 보면 뭐 그렇게 금액 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뭐 대폭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플로코의 영입도 오히려 뭐 켈리 수아레즈 어느 쪽에 뭐 제시를 했다, 제의를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결국에는 수아레즈와의 협상이 어려웠고 금액 차에서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플러코를 빨리 데려오고 켈리와의 단독 협상 창구를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월요일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통해서 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자 빠르게 오늘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리가 150만 달러, 플러코가 80만 달러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 이제 100만 달러까지 쓸수 있거든요. 과연 얼마의 계약을 하는 선수가 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타자 소식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리가 4년간 동행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연속 기록도 함께 가져갑니다. 4년 이상 활약한 외국인 투수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뛰었던 헨리 소사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제 소사의 후임자로 켈리가 왔는데 켈리도 4년간의 동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2 시즌까지 함께하게 됐고 통산 530과 3분의 2이닝 동안 42승 27패, 평균 자책점은 3.00입니다. 이 통산 42승은 외국인 통산 최다승이고 이 기록을 이제 본인이 또 1승 1승 늘려갈 때마다 기록을 계속 써내려 나가는 거니까 켈리가 또 내년에 또 많은 승수를 쌓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57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투구 기록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KBO 리그에서 가장 최장기간 5이닝 연속 투구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 얼마나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지켜왔는지 켈리의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 정삼음 선수 이후에 최초 LG 소속 4년 연속 10승 투수에 도전을 합니다. 그동안 뭐 계속해서 꾸준히 10승을 올린 투수들 뭐 소사라든지 봉준근이라든지 뭐 이상훈 선수라든지 이렇게 3년 연속 10승 투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4년 연속 10승 투수는 팀에서 정삼훈 선수가 유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의 4년 연속 10승 과연 켈리가 달성을 할수 있을지 내년에 꼭 10승 이상을 해서 좋은 기록 또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시 켈리와 재계약을 한 LG 트윈스입니다. 뭐 플로코 켈리와 함께 이제 2022 시즌 투수진을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내구성과 또 건강함이 장점인 또 플로코가 왔기 때문에 켈리와 함께 꾸준히 로테이션을 둔다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켈리가 처음 왔을 때도 우려사항이 많았던 만큼 플로코도 뭐 피홈런이 많고 올 시즌 기록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는 등 우려사항이 좀 있지만 이 켈리를 중심으로 또 플로코가 한국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또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건강하게 보여줘서 내년 시즌에는 좀더 편한 마음으로 켈리가 나와도 편하고 플러코가 나와도 뭐 부상 걱정 없이 편한 투구를 하고 국내 선수 선발들이 나와도 뭐 후반기 임찬규라든지 올 시즌 기복이 있었지만 또 좋았을 때 이민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단 4선발까지 확정이 되고 5선발에는 뭐 팀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임준영이라든지 손주영 선수 그리고 김윤식 선수 복귀를 하게 될뭐 김영준 선수라든지 이렇게 한 명이 또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튀어나오는 선수가 생겨서 5선발까지 확실하게 갖춰줘야 어쨌든 이 야구를 보면은 선발이 강한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항상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선발 고민이 없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선발 왕국 LG 트윈스 다시 켈리와 플로코를 중심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켈리 재계약 너무 반갑고요. 반가운 소식이고 내년에도 잠실 마운드에서 이 켈리의 꾸준한 모습을 꾸준하게 잘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내년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서 장수 외국인 선수로 LG 트윈스의 레전드 반열에 이미 뭐 이름을 올렸지만 네, 올타임 레전드 외국인 투수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켈리의 내년 시즌 선전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